한 30분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는데요. 그쵸? 이제 라이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진행하는 거는 요거 디지털 트윈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을 만들어 볼 겁니다. 퓨전 360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실 오늘 지나고 나면 좀 약간 감은 오실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많이 나올 거라서요. 이게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서 제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PLC라던가 이런 거 전자제품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설계에 사용하는 파트들 그런 것들을 보면 제조사에서 3D 모델링을 제공을 해요. 그래야 설계를 하고 제작 준비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요. 양질의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 자동화 쪽에서 쓰는 모델링들은 전부 다 무료예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에서는 PLC, 그 PLC를 3D 모델링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거고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LS 메카피온에서는 모터 드라이브랑 모터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2D뿐만 아니고 3D까지도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 미즈미 사이트에 가면 여기 설계자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거든요. 미즈미. 그 한국 미즈미에 가면 뭐 단특히 직교 로봇으로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직교 로봇이 나와요. 근데 그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부 다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 이런 파트들이 3D 모델링은 전부 다 무료예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다관절 로봇 같은 것들도 보면 무료로 그냥 받아서 시뮬레이션 특히 디지털 트윈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모델링들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용할 모델링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 자동화 공방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에 미리 올려놨어요. 미리 올려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만들어 볼 거고요. 일단 그 퓨전 360을 실행을 해서 PLC 키트들을 전부 조립을 해볼게요. 일단 퓨전 360을 실행을 하고 일단 그 다운로드 받은 파트들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 그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다른 그 스텝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서버 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치는 편하신 대로 지정을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어드민 프로젝트에다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름도 아무거나 설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편하신 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야 스텝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텝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요거 데이터 패널 표시 여기 좌측에 있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폴더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어드민 프로젝트 여기서 요걸 제가 이제 이미 많이 했던 것들이 여기 포함돼 있어요. 여기 포함되어 있고 누가 이제 그 단톡방에서 그걸 물어보셨는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여기서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저는 요렇게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요렇게 있으면 요걸 그냥 이렇게 끌어서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업로드를 누르시면 여기에 생겨요. 업로드하면 네. 처음에 여기 그 패널에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홈 화면에서는 여러 가지 뭐 폴더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드민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어드민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 어드민 프로젝트 안에다가 이제 파일, 스텝 파일 같은 것들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업로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이렇게
끌어서 놓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파일들이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요. 여기서 업로드를 누르시면 여기 어드민 프로젝트에 포함이 됩니다. 요거는 내 PC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요 퓨전 360 서버에 올라가는 거라서 요한 아이디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마 다 사용을 할수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포함이 돼 있으면 여기서 일단 서버 모터 아니 그 PLC들을 먼저 조립을 해볼게요. 서버 모터 게 사실 네, 일단 요거를 끌어올리고요. 요거는 베이스죠. 카드를 4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를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트리 구조는 조금 다듬으면서 갈게요. 여기서 PLC 킷을 놓고요. 여기서 얘를 올려놓겠습니다. PLC 키트에 요거 하나 올려놨고요. 저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모션 카드도 하나 올려놓고요. 하나씩 이제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서 나중에 조립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입력 카드도 올려놓고요. 그리고 CPU도 올려놓겠습니다. 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파워도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출력은 이쪽에다가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파워 유닛이 있고요. 그다음에 CPU, 그다음에 모션, 그다음에 입력 출력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출력 먼저 놔야지. 이렇게 놓고요. 이거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방법 패턴이 있었죠. 기억이 나셔야 될것 같은데 혹시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수정에서 정렬이었었죠. Shift H로 정렬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립에서 Shift J로 현재 위치에서 접합을 하는 거고요. 제가 Shift H를 사용을 해서 먼저 접합을 해볼게요. 그 다음 파워 유닛을 먼저 붙일 거고요. 지금 요거는 뒤집어져 있는데, Shift H를 눌렀고요. 이거를 이쪽 면에 붙이는데 반전을 해서 이렇게 붙일 거고요. 지금 그러면 요 면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다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안 붙어도 돼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안 붙고 그냥 이미지대로라면 그냥 이미지 볼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파워 유닛을 그다음에 요 면을 여기다 붙여볼게요. 그러면 세개 면을 붙였죠. 세개 면을 붙였는데 아마 잘 들어갔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안 맞더라도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모델 회전하는 거. 이 뷰큐브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걸 위치시켰으니까 Shift AJ로 붙여 보겠습니다. 그럼 요건 이제 붙었어요. 그다음에 다시 CPU도 동일하게 요거를 여기다 붙이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제 시프트 H, 시프트 J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그곳의 반복이에요. 계속 같은 반복이 됩니다. 이거를 원래 높이가 같았던 것 같은데 조금 파워가 조금 높네요. 요면에. 이렇게 두 개를 위치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이거를 이쪽 면에 붙이고 가끔씩 이게 막 뒤집어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진행을 합니다. 뭐 뒤집어졌다고 해서 좀 보기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어차피 연습을 하면 나아지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뭐랄까 되게 쉽게 붙이고 있어요. 되게 쉽게 붙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꽤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쵸? 솔리드웍스랑 같이 솔리드웍스랑 비슷한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뭐 유지라던가 이렇게 약간 좀그 그레이드가 약간 그레이드라 그래야 되나? 좀 어려운 툴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좀더 디테일한 설계를 할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솔리드웍스하고 인벤터 뭐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퓨전 360하고 제가 사실 솔리드웍스는 잘 모르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사용 방법도 아마 많이 비슷할 거예요. 네, 이제 PLC를 다 붙여놨는데, 이게 일단 좀안 이쁘니까 색상을 조금 입혀볼게요. 색상이 잠시만요. 색상은 지난번에 플라스틱으로 불투명으로 넣는다 그랬죠? 노란색, 빨간색, 파레트에다 올려놓고 무광도 있네요. 그 놓고 흰색 놓고 많이 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색깔을 넣고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LC를 하나 조립을 했고요. PLC 키트를 조립했어요. 그다음에 직결 로봇 이번에 직결 로봇을 만들어 볼게요. 직결 로봇이 요거네요. KMR45 이렇게 그 첨부 파일 있는 거에 있으실 거예요. 요렇게 넣으면 요거는 이게 다 분리가 돼요. 가지고 요거를 그냥 요거는 요렇게 잡고서 마우스 우클릭을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요거를 전부 다 묶어 보겠습니다. 전부 다 강체 그룹으로 묶어 놓고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그, 한 거는, 요거를,
제가 이거는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센서가 이쪽 방향에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쪽 방향,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요거 다 분리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굳이 여기서 하진 않을게요. 아까 분리되어 있던 거 그냥 다 강체 그룹으로 묶기 전에, 센서를 이쪽으로 옮기고, 강체 그룹으로 묶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진행을 바로 할게요. 일단 요거는 여기 이제 그러면 그 저희가 요렇게 진행을 하면 될 거고요. 자료들은 카페에다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PLC 키트하고 요런 것들이 올라갈 플레이트를 하부 플레이트를 만들 거예요. 400에 600으로 만들겠습니다. 400에 600으로 그 두께는 10으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400에 600에 10. 새 구성 요소에서 하부 플레이트, 하부 플레이트. 그 다음에 기억 나시죠? 스케치 하는 거 요거 보면 여기서 스케치를 먼저 하고요. 대충 그리고 치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도 한번 잡아볼게요. 센터 잡는 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습관 같은 거라서. 그 다음에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돌출은 10mm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하부 플레이트가 완성이 됐고요.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물론 요거는 나중에 뒤집어야겠다. 좀 이쁘게 만들려면 이거를 이쪽 면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센서가 앞에 보이는 게 아무래도 괜찮을 테니까요.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하부 플레이트 그렸고요. 그 다음에 덕트를 만들어 줄게요. 이게 지금 제가 요게 덕트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 케이블이 실제 들어가진 않지만 제가 이게 그 원래 있는 키트를 기준으로 만든 거라서 요게 덕트가 있었어요. 가지고 케이블이 원래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케이블이 요렇게 작업이 돼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덕트만 그렸어요. 덕트만. 덕트 사이즈를 이거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40에 아 600, 그러니까 4040 600짜리 덕트예요. 4040 600짜리. 여기서 덕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덕트를 그렸고요. 여기 안에서 덕트 600짜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이쪽 면으로 기준으로 만들어 볼게요. 40, 센터 잡아주고,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에 길이는 600였죠? 그럼 이렇게 덕트가 하나 나왔어요. 요거 덕트를, 하고 나서 요거는,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꿔보고 그다음에 요거 덕트는 한번더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트를 하나 더 그릴 건데요. 이번에 210짜리 4040에 210짜리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쪽 면으로
아마 이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눈 따라오는 것만 해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이제 많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유튜브니까 이제 그한분한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진도를 계속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요. 그냥 눈만 따라가더라도 아이고, 제가 항상 하는 일 그거 했네요. 스케치를 여기다 그리면 안 되죠. 제가 이거를 예. 제가 항상 많이 하는 실수라서요. 몰라. 여기서 덕트 210을 다시 만들게요. 아까 이거를 추가를 안 했어요. 그쵸? 덕트 210짜리. 죄송합니다. 제가 혼선을 드렸네요. 다시 40. 40에 이렇게 하고, 아까 돌출이 210이었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나면, 이렇게 덕트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것도 제가 색상을, 하얀색을 넣어놓겠습니다. 넣어놓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더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고요. 예상이 됐겠지만, 요거는 아까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덕트가 하나 붙었고요. 요거를 저장. 그다음에 이거는 이쪽 면. 그러니까 사실 원리는 어렵지 않죠. 이게 사실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일. 이는 하지만 원리 자체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쉽게 쓰라고 만들어진 툴이니까 그래서 참 이게 항상 어려워요. 제가 좀 3D 감각이 좀 뭐랄까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길치거든요. 이거는 날 때부터 길치인 것 같아요. 잘안 돼요. 그 길치의 특징이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길을 가면서 중요한 거를 안 본대요. 중요한 거를 안 보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정보를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 이제 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뭐 고양이를 본다던가 뭐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굉장히 길치예요. 한번 가는 길을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한게 없죠. 이건 불러온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지미에서 받은 거고, 이거는 LS 일렉트릭에서 받은 거고요. 그냥 갖다 배치하고 판하고 요 사각 덕트만 그렸어요. 그쵸? 그다음에 요 모터 하나 올려놓고요. 모터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모터 드라이브를 하다 올려야 돼요. 모터 드라이브도 올려놓고요. 저는 이게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작할 때는 실제 제작을 할 때는 돈이 들어가겠지만 저는 어차피 디지털 트윈으로만 쓰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료라는 점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 지금 오늘까지 나가는 진도가 사실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한 하루 정도가 되는 분량이에요. 좀 사실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일단 연습이 많이 필요로 하죠. 연습은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예쁘게 하고 뒤로 찾. 그러면 이거 얘는 안 붙였네.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가 남았어요. 원리가 어렵진 않죠. 그다음에 또 다시 그 파워포인트를 지나가서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여기 끝점으로 기준으로 여기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100 이동하고 100 이동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볼게요. 얘를 일단 바닥에 붙이고요. 요것도 여기다가 붙이고요. 여기다가 붙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PLC 키트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100. 100. 이해가 되시겠죠? 요렇게 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H로 요거를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요거 마지막 하나는 50에 80 위치로 옮겨볼게요. 붙여놓고 얘도 여기다가 붙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다가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요거 있죠? 요거를 이동. 기억이 안 나네. 그냥 뭐 저랑 좀 다르더라도 한이 정도로 옮긴 다음에 Shift J 탁 붙여넣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키트를 그릴 때 되게 많이 연습을 많이 해본 거지만 한 30분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는데요. 그쵸?